질문할 사람은 있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는 구정 질문이 벌어졌습니다. 구청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중구의회 얘긴데요. 서양호 중구청장이 이유 없이 계속해서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중구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질의 대상인 서양호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구정질문을 받아야 할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아 금일 본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했던 4명의 의원들을 포함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의원들은 구정질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구청장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양호 구청장은 명확한 불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출석 답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요한 예산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구정질문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요한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행정 사무 감사도 받았어야 됩니다. 마땅하게. 구정질문에 못 나오고 본인은 언론 뒤에 숨어서 언론 플레이만 하시고 과연 이게 맞습니까? 2차 본회의는 오후 2시까지 한 차례 연기됐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서양호 구청장. 중구의회는 계속된 구청장의 불출석에도 추경 예산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